가격이 400일 때 나는 18개를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 가격이 뭐 200이 되었을 때 38개를 살려고 하는 것이고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나 몇 개를 사겠다라는 이런 수요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다.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저는 여기 수직축에다가 가격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저는 1번 시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1번 시각 X축과 Y축 이 두 축에서만 잘 보시면 돼. 그러면 그래프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시각은 여기 가격축으로 보는 거야. 1번 시각은 가격축으로 수요곡선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분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냐면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원으로 주어지면 저는 18개까지 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잖아. 최대한 구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수량, 예,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점차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오, 더 많이 사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냥 기본 상식으로 보면은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야. 저는 2번 시각이라 할게요. 요거 Q 가로축에서부터 올려다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2번 시각. 자, 그러면 이거는 Q, Q. 이 가격을요, 우리는 프라이스에서 P라고 쓸 거야. 예, 그래서 약자로 씁니다. 이 수요량은요, 수량은요, 이 퀀트 해서 퀀터티 이렇게 Q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수량이야, 수량. 자, 그래서 Q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 수요곡선의 높이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높이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내가 18개째를 샀잖아? 그러면 돈을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여기서 Q축으로 봤을 때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 높이가 뭘 뜻하냐면 저는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이다. Willingness to pay. 우선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그렇잖아. 여러분은 이렇게 뭐 다다익선이 맞긴 하는데 우리는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이 소중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소중합니까? 다이아요? 왜요? 다이아는 희소하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물은 뭐 지천재 널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소비할 수 있으니까 뭐 희소하지 않아서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싸단 말이죠.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야.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 합니다. 아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아니 왜 가치가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되고 다이아가 이렇게 비싼 거야? 생명에 꼭 필요한 물이 평가절하받는 이유가 뭐야? 희소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과, 아이스크림 마찬가지야. 처음에 몇 개 없었을 때는 이렇게 지불하려는 가격이 높다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가격이 점차 작아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애지중지 평가를 받고 그럽니까?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별로 없으니까 손흥민이 대우를 받는 거지. 만약에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막 그 팀에 엄청나게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흥민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하나씩 소비할 때 하나 둘 해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갈 때 이 재화의 소비량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희소하지 않게 되니까 많이 갖게 되니까 소중함 정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당신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할 때 최대한 돈을 내려고 하는 이거를 이거는 공식 용어입니다. WTP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 의사 금액 Willingness to pay라는 거 그냥 한꺼번에 퉁 쳐서 넣어두세요. 높이를 나타내는 건데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점차 작아진다는 걸 반영해요. 보통 이제 경제 언론에서는 이 밑에서 해석하는 거는 잘 하진 않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할 거니까 제가 축을 두 개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